예,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2년 만에 안보리 소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사전 경고이자 국제사회의 공조를 다시 점검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각 오는 11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관한 공개 회의를 엽니다. 미북 협상 국면에서 안보리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에 경고장을 보낸 거란 분석입니다. 미국은 2006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주도해왔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 같은 레드라인 넘는 것을 예방하고 사전에 경고하는 차원이면서도 중국, 러시아 등 국제적인 연대를 폭을 줄이는 의도가 있습니다.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북한은 어젯밤에도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담화를 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릴 막말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해당사국으로 참석해 대화를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과 여타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 중에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